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작은 실천. 지하철역 입구에 보면 붉은 조끼를 입고 잡지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빅이슈를 파는 빅맨들입니다. 빅이슈는 다양한 볼거리와 읽을거리가 많아 유익하고 재미있는 잡지입니다. 이 모든 기사가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유명 스타나 오피니언 리더들 역시 재능 기부를 통해 참여한 겁니다. 왜냐하면 빅이슈는 노숙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노숙자가 되어 삶을 포기했던 이들이 빅이슈 덕분에 붉은 조끼를 입는 빅맨이 된 겁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음씨 고운 사람들이 모여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했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꺼이 빅이슈의 구독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커피 한 잔값만 있으면 앞에 서 있는 빅맨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물할 수 있으니까요. 빅이슈를 구매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이고 모일 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달라집니다. 힘들어하는 나를 일으켜줄 누군가가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사실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누구나 두 눈이 짓무르도록 울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이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나눔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 그리하여 이 세상이 조금씩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 갚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대와 국화차 한 잔으로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노라면 활력이 넘칩니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카페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기 때문입니다. 데이트를 즐기는 남녀도 있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컴퓨터와 노트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목적은 다르지만 카페에 앉아 자신의 삶을 멋지게 그려나가는 것 같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는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마시며 삶의 여유와 행복을 느낍니다. 온몸 가득 국화꽃 향기가 퍼져 신선이 된 것 같은 기분 좋은 착각이 듭니다. 5월의 끝자락에 서 있는 오늘은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소소한 기쁨을 안겨줍니다. 가끔은 곁에 앉은 사람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즐거운 대화가 오가면 마음이 가볍지만 안타까운 대화가 오갈 때면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감추고 싶은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아 미안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나는 진심을 다해 기도드립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들 안에 밝고 좋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기를.